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 남녀노소 불문, 연출하는 순간 당신을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 바로 오늘 그 스카프의 화려한 유혹이 시작된다. 하늘하늘 스카프 안 하면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이 물씬. 놀던기 있지만 너무나도 아쉽네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가요? 여기 톡톡 튀는 개성 표현까지. 한 장의 스카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주인공이 따로 있었으니 한정한 그녀들의 차림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인트, 바로 스카프. 안녕하십니까. 그녀들은 왜 항상 스카프와 함께 할까? 승무원의 그 단아하고 깔끔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그 스카프를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승무원이기 때문에 유니폼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프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말씀. 아름답고 더 세련되고 더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카프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프에 관한 엉뚱 궁금증 하나. 실제로 뭐 철사가 들어가 있진 않고요. 풀 먹여서 빳빳한 것이지. 아, 사실은 또 이걸 준비하는 데 승무원들이 항상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아름다움이 창출됨으로써 굉장히 그 뭐랄까 굉장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한 부분이죠. 하늘 하늘 봄바람 난 스카프는 여기 다 모였다. 세계의 명사들도 바로 이 스카프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데. 패셔니스트로 각광을 받았던 영국의 다이애나 비를 비롯해서 핀란드 영부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까지 개성 있는 연출이 어려운 공식 석상에서 이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스카프가 패션의 아이템입니다. 목에 걸 뿐만 아니라 팔에 차기도 하고요, 가방에 걸기도 하고, 이 스카프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스카프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카프로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 스타를 빼놓을 수 없다. 은은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장미희. 발랄한 20대답게 스카프도 톡톡 튀는 스타일을 선보인 정여원. 독특한 격자 무늬의 스카프를 티셔츠 위에 매치했을 뿐인데 세련된 빈티지 느낌이 물씬. 제가 하는 그러나 꽃보다 넓은 표정은 그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스카프 코디네이션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는데. 멋있어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스카프 연출의 진수는 세계의 미녀 오드리 헵번. 깜찍한 코디 스카프부터 멋스러운 뜨거운 스타일까지 자유자재로 스카프를 연출하는 그녀. 스카프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사각형의 스카프를 세모 모양으로 만든 후 본인의 목둘레만큼의 두께로 말아 접는데, 목 옆부분으로 매듭을 지으면 깔끔한 부티 스카프 스타일 완성! 롱 스카프인데요, 손으로 넣어서 돌려주세요. 스카프를 기본형으로 길게 접은 다음 스카프 양 끝을 모아 꽈배기처럼 한쪽 방향으로 꼬아주면 되는데, 스카프를 접어 고리가 만들어진 부분에 스카프 한쪽 끝을 끼우면 멋스러운 꽈배기 스타일이 완성된다는 거. 하나 배웠어요. 긴 사각형의 스카프를 삼각으로 접어 어깨에 넓게 걸쳐준대. 앞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정리해주면 깜찍한 10월차림의 스카프가 만들어진대. 깔끔한 정장 차림과 천생연분 매듭 스타일. 먼저 스카프를 길게 접어 목에 맨 후 한번 묶어준다. 앞쪽에서 봤을 때 리본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졌다면 스카프 양쪽 끝을 뒤로 넘겨 정리하면 완성.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스카프의 다양한 변신,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 와, 빠져들어. 이제 본격적인 스카프 완전 정복을 위해 박소영 최근대 부부가 떴다. 아이 낳고 못 낼 기회도 없었는데 봄 되니까 액세서리라도 하나쯤 하고 싶고. 화창한 봄도 돼서 와이프가 스카프를 한번 멋지게 연출 한번 해보자 해서. 마법의 스카프 연출을 도와줄 이누리 스타일리스트, 오늘 기대할게요. 따로 짧은 스카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런 롱 스카프를 이용해서 뿌티 스카프를 만들 수 있는 연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쪽이 위로 가도록 만드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왼쪽에서 매듭을 쳐주시고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살포시 내려앉은 롱 스카프 감쪽 같다.
남편분들 타이 많이 매보셨죠? 넥타이 매는 방법 중에 외줄 매기가 있습니다. 봉우리 위치를 올리거나 내려서 명치 부분에 일단 위치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감 있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컬러인데요. 전문용어로 톤온톤 매치라고 얘기하는데 스카프에 들어가 있는 색감하고 이너를 맞춰주시던가 아니면 스카프에 들어간 부분과 외투를 맞춰주신가 이런 식으로 톤온톤 매치를 입었을 때 좀 더 안정된 스타일법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외줄매기 스카프 잘 어울리나요? 스카프를 목에 많이 두르시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원한 차림의 박소영 주부의 변신 기대하세요. 스카프와 백 그리고 아우터의 컬러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 세련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스카프를 이렇게 피신 상태에서 적당히 잡으신 후에는 목으로 둘러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이 이 앞부분에 주름을 지게 만들어서 포인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이드를 잡으시고 팔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스타일 완성!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옷 보셨나요? 허리에 리본 벨트까지 스카프 하나로 못하는 게 없다! 벨트처럼 매는 거죠? 보통 남자분들은 스카프 하시기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고 좀 창피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스카프를 또 잘 이용하시면 캐주얼 옷이나 정장에도 멋지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이런 타이를 과감하게 풀어버리시고 이제 스카프로 타이처럼 연출을 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로 이용해서 좀 더 완성된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주시려면 핸커치과 같이 연출해 주시면 좀 더 퍼펙트한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격식 있는 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남성의 완벽한 스타일로 완벽 체인지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다니시던 반지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냥 껴 올려주시면서 마무리로 볼륨을 잡아주시면 퇴근 후에 가볍게 외출을 하신다든지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서 그런 모임을 가지실 때 자연스럽게 입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입니다. 작은 스카프리나라면 오케이! 멋쟁이 소리 들으시겠어요? 자신의 체형이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스카프를 하셨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매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스카프와 다른 의상들을 매치를 해보시다 보면 자신에게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코디네이션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와이프와 같이 순책감이는 남들이 보기에도 참 멋지게 입었구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새롭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I guess that I was a dreamer if I thought it could ever last. 형형색색 아름다운 스카프의 세계. 이제 센스 있는 스카프 한 장으로 올 봄 주목받는 멋쟁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포인티의 완성, 스카프의 매력은 계속된다. 스카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네. 옷 딱히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 파시미나 같이 이렇게 숄 같이 두르는 좀 부드러운 소재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마나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의 그런 스카프들도 그런 거 잘 구겨져서 근데 아니 근데 그 구겨진 면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카프는요 네. 용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를 조금만 뭐 가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실 벨트로도 차시는 거죠? 그렇죠. 벨트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가방에다 매만 줘도 조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건 예.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어. 저는 사실 짧은 머리여가지고 여기를 네. 이렇게 묶어주면은 아유 지금 조금 하여튼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연출해줄 수가 있는데 얼굴이 작아서 그게 예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성경하나요? 갑자기 스카프 연출법인데. 근데 그냥 뭐 가장 그냥 가볍게는 그냥 이렇게 둘러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색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비싼 거 아니죠? 그래도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스카프 하나로 좀 포인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 떠나볼게요.